잘하시는 어떤 것을 조금 보여주신다고 들었는데, 방금 얘기한 미료 씨는 옛날에 여러분 허니 패밀리라는 그룹 기억하세요? 예, 거기서 여성 래퍼를 담당할 만큼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오늘쯤 프리스타일 랩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조금 재밌게 저희가 왜 제시어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여기 이 제시어 통이 있거든요. 여기에 제시어를 드리면 이걸로 예. 프리스타일 랩을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아, 네. 어. 자. 네, 그럼요. 예, 예. 예. 대답이 조금 늦게 예. 나오긴 하지만. 예.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자, 첫 번째 제시어 무엇이 나올지. 꽁꽁도 묶어놨네요. 자, 첫 번째 제시어입니다. 오! 미유 이상형인데. 아, 네. 어, 정말요? 네. 현빈 씨가 첫 번째 제시어로 네. 나왔네요. 아, 첫 번째 제시어 현빈 씨. 갑자기 얼굴이 화색이 도네요. 자, 그럼 제 두 번째 제시어도 한번 뽑아볼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네? 어? 홍어 아니에요, 홍어? 홍탁 아, 삼합. 이것은 아, 예. 왜 홍어와 탁주와 삼겹살의 그 예. 조화를 이루는 요리죠. 아, 네. 홍탁 삼합. 예. 현빈 씨와는 현빈 씨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보이지만 홍탁 삼합. 와, 좀 어렵습니다. 예. 마지막 한 개는 미료 씨가 직접 하나 뽑아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한숨을 너무 깊이 쉬셔서. 예. 아, 제발. 얘가 저 뽑아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미 뭐 너무 이름 벌어져서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제발 현빈 씨와 홍탁 삼합. 홍탁 삼합. 짠. 졌어.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야 이거 힘든데요. 어 현빈 씨와 홍탁 삼합과 젖소라. 자. 예. Yeah. 어느 날 눈을 떴어 나는 신문기사를 봤어 현빈과 송이 고시가 연이됐다 하지 현빈 그의 까칠한 매력은 마치 홍탁 삼합과도 같았지 하지만 이제 그런 남자를 어디에서 구해 그런 다른 여자의 남자가 돼버렸어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같이 나는 그를 매일 마시고 싶었지만 하지만 이젠 그는 더 이상 솔로가 아니야 난 그를 볼 수 없어 그의 이름을 말할 수 없어 이상형이 그 이름을 말하면 내 마음 웃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떡하나 매일 밤 고민하다 이제는 결심을 했다 솔로 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야, 아, 사실 조금 어렵다. 죄송했던 게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갑자기 드려서 조금 죄송했는데 너무 괜찮다. 멤버인데도요. 놀랬어요, 지금. 고급스러워. 네.